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술 송이 제이입니다. 오늘은 서정적이며 시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업을 하는 김보익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 7월 전시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청동에 위치한 금호미술관에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김보익 작가의 개인전 투월즈를 보기 위한 줄이었는데요. 해외 거장 또는 대형 블록버스터 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을 삼청동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전시 오픈 시간 시작 전부터 늘어선 줄이며 또한 미술관에서 아트 상품으로 만든 포스터까지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금호미술관의 개관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호미술관 평소 관람객의 약 10배가 넘는 수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화제 전시의 주인공은 바로 김보익 작가입니다. 해외 거장이나 작고 작가도 아닌 생존 한국 작가의 폭발적 인기에 미술계도 놀랐는데요. 그 인기의 요인은 먼저 김보익 작가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임팩트 있는 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전 투월즈는 미술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올 상반기 봐야 할 전시로 이름을 올렸던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미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전시를 직접 관람하는 BTS의 리더 RM이 다녀갔다는 점 또한 인기를 누리게 한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정영주 작가의 작품도 RM이 구입한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보익 작가 역시 RM이 관람한 후 본인이 SNS에 사진을 공개한 후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해외 작가만이 아닌 국내의 보석 같은 작가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RM의 안목이 놀랍습니다. 1952년 태어난 김보익 작가는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대학원에서도 순수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대학원에서는 해원 신용복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우리나라 고미술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업에서는 고서화의 요소나 구성이 눈에 띕니다. 초기에는 사물과 자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연을 본격적으로 화폭에 담기 시작한 시기는 20대였던 1970에서 80년대부터로 멀리서 바라본 자연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성숙한 시선으로 자연을 바라보며 수목과 채색이 어울려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자연을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는 그 안에 관념을 담고자 했습니다. 야트막한 산과 강이 흐르는 배산 임수 지형을 선과 평면이 만나는 독특한 수평 구도로 표현한 이미지는 실제 아닌 듯 하나 초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기의 작업들은 자연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추상화시키고 색을 전면에 과감히 사용하면서 색면 추상으로서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배접한 한지에 먹으로 수없이 밑그림을 완성한 후 분체를 통해 채색 작업으로 먹색으로 표현한 산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업들은 웅장함과 대기의 움직임을 느끼게 합니다. 2000년 중반에는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기며 제주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작업했습니다. 27폭으로 제작된 작품 더 데이즈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 방향에 따라 작품 속 시간이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선의 방향은 전통 동양화의 화면 구성 방식입니다. 작가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조화를 통해 작가만의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자연을 조망하는 작업에 이어 자연 그 자체에 집중하는 작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식물들의 싹과 열매에 초점을 맞춰 자연의 근원이자 상징인 씨앗을 통해 생명의 본질에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작가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을 좀 더 섬세히 관찰하고 감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식물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산책하다 만난 이름 모를 풀꽃들이 열매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고 작가 특유 한국화 채색 기법으로 화폭에 옮겼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과 자연이 가득한 소재를 작가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과 세필로 표현한 그림은 보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듯합니다. 개념 미술 위주의 현대 미술, 단색화의 그림들 속에서 나무, 바다, 정원, 테라스 등이 있는 작가의 그림은 편안하고 보는 즉시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희 작가의 매력은 서양과 동양의 조화, 그리고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주제를 작업에 담고 있고 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조화를 보여주며 한국화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작가만이 가진 매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작가들이 많은데요. 좋은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